자, 이제 내일장 시초가에 공략하면 좋을 종목들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슬 전문가 보고 계신 종목 보니까요. 의류와 맥주 회사 잡으셨네요. 어떤 종목 분석해 볼까요? 일단 한섬 먼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한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화점 계열사의 어떤 패션 전문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프리미엄 브랜드를 비롯해서 지금 온라인 판매가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뭐 외형은 물론이고요. 또 수익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성장을 좀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사실 근데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한섬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해 1조 3천억 원대로 지금 매출액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온 부분이고요. 사상 최대가 지금 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이 패션계에서는 명품 수요가 굉장히 좀 크게 증가를 한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동사는 현재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명품 이미지를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그에 따라서 패션 업계에서도 굉장히 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이제 온오프라인 매출이 이제 모두 늘어난 데다가 뭐 타임이라든지 랑방 등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의 어떤 판매 우조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올해에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4분기에 이제 한섬 매출액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온라인 채널이 20% 이상 지금 또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좀 이익 기여도가 많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섬은 또 자체 플랫폼인 이런 더한섬.com을 통해서 어떤 여러 브랜드들을 이제 한 곳에 모아두면서 어떤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난해부터 다양한 이제 카테고리 확장에 또 돌입을 한 상황인데 현재 패션 기업 이외에도 좀 화장품 사업에도 또 진출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럭셔리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럭셔리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에라라는 브랜드를 현재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에라는 독자 성분을 이제 원료로 또 사용을 하게 되면서 고가 제품이라는 어떤 브랜드 마케팅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명품 소비자들에 대한 어떤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굉장히 좀 좋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패션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워낙 좀 잘 되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이고 앞으로 지금 뛰어들고 있는 어떤 신사업과도의 그런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48,000원까지 좀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만원 이하까지 네,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4,000원까지도 목표가 눈높여 주셨는데요. 김시윤 연구원님은 어느 쪽으로 좀 보고 계신가요? 일단 콘텐츠 쪽 한번 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올해 역대 최대로 많은 그 방영 편수를 제작을 하게 되면서 실적 증가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7편 많은 32편 제작을 하게 되면서 판매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요. 하반기는 빅터 프라이즈 같은 텐트풀 같은 걸로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넷플릭스나 티빙 그리고 애플 등 굉장히 다양한 OTT 기업들이 있는데 관련 OTT에 이제 콘텐츠를 공급을 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리지널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적으로 굉장히 그 부담이 덜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편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을 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넷플릭스라든지 티빙 같은 OTT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서 대격돌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가입자 수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뭐 이런 OTT 기업들은 오리지널 콘텐츠를 주력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오리지널 콘텐츠가 증가하게 되면서 콘텐츠의 기업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동사 같은 경우는 인기 IP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내놓으라고 있는 콘텐츠 제작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 IP를 이제 다양한 OTT에 판매를 하게 되면서 그에 따라 안정적인 실적 또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점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일단 텐센트라든지 대작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IP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작에 대한 그 평단가가 상승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른 실적 개선 증가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고요. OTT 시장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영향도 있고요. 대형 OTT 플랫폼이 굉장히 많이 진출했다는 점이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10명 중에 한 명 뭐 구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뭐 한 명당 평균적으로 4개의 구독 경제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봤을 때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시장에서 관련
관련 시장에서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게다가 K-콘텐츠가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이제 넷플릭스 1위를 이제 달성을 하게 되면서부터 한국 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에 따른 수혜를 얻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해외 콘텐츠 제작 유통 사업을 확대를 하게 되면서 중장기적인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미국 스튜디오 성과를 확인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일본 내 유사한 이제 스튜디오를 고려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중장기적인 기대감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 스튜디오 드래곤 그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초가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지만 보수적으로 8,000원에서 8,200원 사이에서 분할적으로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9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6,000원 제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TT 제작사죠.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온라인 채널 성장과 함께 또 화장품 사업과 진출하고 있는 한섬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 맥주와 하이브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유르나 캐스터 수고하셨어요.